오늘은 수의 제품들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저는 그의 모델. 야, 이거 먹어도 돼, 이따가? 아, 나 먹으라 그러지, 실제로? 어. 아, 좋아. 나는 안 돼. 알았어. 약간 그 자리 그대로에서 돌아 놓을 수 있겠어? 엎드려서. 왜냐면 오른쪽으로 돌아 놓으면 나 얼굴이 찍히니까. 그 다음에 그냥 엎드려봐. 핸드폰 보는 엎드려. 오늘의 룩. 감사합니다. 지금 거울 셀카 찍는 방법 강의 중. 일단 꺾습니다, 여러분. 일단 꺾어요. 네, 꺾어. 꺾고. 이게 위에가 술이 들어간 거. 내 건 안 들어간 거. 칭칭. 오늘은 수원이 생일이어가지고요. 현재 수원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2.5단계인 관계로 진짜 밥만 먹고 헤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안녕하세요. 나 근데 레알 한 1kg 끌었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봤어? 소라야. 아니, 어떤 아줌마가 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어. 난 뭔지도 모르고. 아, 그냥. 근데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아, 너무 귀엽다. 야, 진짜 블루블루하네. 아, 어떡해. 구름이를 달고 왔어요. 금가루 내가 먹어야겠다. 여기 디자인이랑 너무 안 어울려. 여기는 앤틱인데. 그러니까 여기 앤틱이네. 우선 생일 축하해. 고마워. 아, 귀여워.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야, 술이라고? 아, 근데 와인이야. 오빠랑 같이 마셔. 그니까. 정적인 걸. 대박이다. 제일 좋아하는. 푸님은 어디 가기로 했죠? 우리 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별 어디 보러 가요? 어디에요? 아, 양평. 양평.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양평을 가기로 했어요. 와, 편의점에서 5만 원 또 플렉스 한다고 지금? 되게 오랜만에. 플렉스. 진짜 이거? 네네. 굳이 생일을 촬영하려면 5만 원 넘어야 되는데. 맞아요. 5만 원 넘는 거 설명을 할 일이 없는데. 저는 진짜 거의 일주일 만에 집에서 나와서 친구 스튜디오를 가기로 했어요. 제가 뭐 찍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할 촬영은 주얼리인데 저의 컨셉은 약간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는 아이디어가 있고 막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 왔어. 이렇게 네 개야? 네, 와인참인데 이거는 또 이것도 있는 거야. 나 이거 뭐냐고 물어봤잖아. 이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또 그 와인 스톱. 아, 스토크. 와인 막는 거. 근데 와인병이 거. 없어서 사실. 뒤에 너무 너저분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안 나와. 그래서 밑에 이 치마 벗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치마 벗어. 그러니까 여기 원피스가 있어. 여기 너무. 이게 찢어져가지고 사람들 놀랄까봐. 너무 예뻐, 미쳤다. 진짜 뭔가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인 것 같아. 가서 씻고 얼마나 좋을까?
같은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뭐 아까 방금 뭐 생각해서 얘는 쌀으면 감사해요. 일착취제 아니야? 사랑 진식카 여기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잘 나오는데? 요즘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야 방해하지 마. 여러분 설아의 브이로그에 오신 것을 네, 환영합니다. 그런 멘트는 안 쳐도 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나쁘다. 빨리 먹어야 돼. 어, 그게 방법이야. 어, 네. 언니 이거 제 건데. 네, 제 거예요. 컵 하나 더 있어야겠다. 컵. 컵 하나 더. 하는 거야. 그렇게. 야, 뭘 행복한 연말을 보냅시다. 자, 그럼 종이로 이제 하버드생 우리 영팸 씨가 연초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진짜. 아, 너무 진짜. 와. 아까 이거 봐. 양 많네. 야, 진아야, 얼른 와. 친구 많이 안 먹지 않아? 친구 많이 먹어. 이게 퓨전이지. 한국인이니까. 미치겠다, 진짜. 이게 한국 스타일이지. 와, 뭐야? 이름이 어디네. 예쁘다. 진짜, 와, 야, 이거를 찍었어야 됐네. 좋아, 좋아. 야, 이거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영상이야? 어. 틀었어? 어. 왜 청소하는 거야? 그러면. 안녕. 갈게, 얘들아. 안녕. 좋아, 잘 자. 여기 어딘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왔다. 멍길 오느라 고생했네. 입에 한가득 물고 와줘. 앉아. 얼마 너무 오랜만이야. 일곱 롤인가 있는데 이거는 서른. 여기 완전 크리스마스네. 크리스마스네. 산타 베이비. 야, 크리스마스네 이렇게 모이는 거 너무 좋다. 근데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아, 그지? 맞아, 전혀 안 같아. 진이를 위해서 제가 와인 한 병을 더 사왔어요. 야, 뭐야? 진이가 케이크 만들어 주니까 고마워. 뭐야? 이태리 와인이에요. 잘 마실게. 어, 허벅지 너무 허벅지도 괜찮네. 아니, 약간 이게 치마가 나와줘야 돼. 살짝 그 정도만. 아니 허벅지가 너무 허벅지여서. 아, 입술 너무 입술인데? 아, 뭐가 대체 뭐가 허벅지가 뭐가 입술인지. 입술 너무 입술인 거 찍었나? 턱 그래. 뭘, 받을 수 있어. 그냥 쳐다봐. 진짜 잘 가르쳐. 잡아먹은 것처럼. 아랫게 케이크고, 위에 거는 서비스. 야, 너무 귀엽다. 귀엽죠? 어, 너무 귀여워요. 예뻐. 어, 대박. 잠깐만, 이것도. 너무 예쁘다. 나 뜯기가 너무 아파. 되게 예뻐. 너무 예쁘다. 너무. 여기 서비스가 되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나 만 원 내고 이렇게 다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진짜 서비스가. 너무 제가. 너무 노동을 갈취한 느낌인데? 다시 없을 기회예요. 한번 훔쳐볼게요? 응, 그럼요. 이 큰 거는 또 제가 또 다음에 또 시켜야 되잖아요. 자유광 마사지 안 돼. 알았어. 아. 얜 내일 먹어. 아, 저는 내일 먹어야 돼서. 아, 네. 그래서 빨리 한번 보고. 와, 이것도 예쁜데? 창 틈으로 면회 가능하세요? 아, 이렇게 돌리신다고요? 아, 아, 네네네. 아. 어, 예쁘네. 아, 충분히 다 보여. 너무 아쉽다. 사진 나오면 또 연락드릴게요. 아, 두 달이나 기다려주세요. 까먹겠어요. 까먹을 때 나오면 또. 인사해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빛이 있다, 빛. 빛 보이네.
양송이 스프랑 샐러드. 주세요. 네. 탕탕 위에 혹시 치즈 뿌려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지금 뿌려드리는 치즈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치즈 그라나 파다노 치즈고요. 이 치즈 같은 경우에 지방 함량이 적으셔서 섞어 드시면은 고소하게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인을 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렌딩이 돼서 사실 좀 부드럽게 알겠어. 무민이랑 저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 이 언니 팬이거든요. 어떤 멋지신 분이냐면 어디 가나 샐러드 되고 어디 가나 화보가 되고 오늘 약간 빨간 태극기입니다. 너 말 되게 잘한다. 난 못하네. 나 말 진짜 못하거든. 대박. 조심하. 너가 좋아하는 컬러였으면 좋겠다. 교환증까지 주셨어요? 네네네. 혹시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요. 왜? 조금 소름 돋았어. 아니 왜냐면 오늘 내가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 유리 씨 운전 잘 부탁해요. 저희는 차를 빌려서 오늘 그때 약속했던 별을 드디어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깜깜한 곳에서 우리는 보는 거구나. 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저거는 달. 달만 밝다. 멋있다 달. 됐어? 넌 뭐로 찍는데 자꾸 10초가 걸리는 거야? 아 이게 야간 모드가 그렇게 돼 언니. 너 야간 모드가 돼? 어. 근데 너 생명체를 잃은 것 같아. 나 다리가 거의 뭐 바닥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김 나오네. 오. 전 선 넘었어. 선 넘었어. 아이고, 싱거워라. 아이고, 라면 냄새 좋다, 야. 아, 그래? 응. 우리 뭐 제사상 차려? 아, 진짜 무슨 낙지덮밥 먹겠다, 아니, 이런 것도 샀어, 지금. 야, 제사상 차리는 것 같아. 아보카도로 갈게요. 하루? 아니다. 김 냄새 쩔어. 감태 냄새? 맛있네. 와우. 야, 이런 낭만이 다 있어? 아, 너무 좋아. 카메라 반응. 예쁘다, 예쁘다. 왜 이러지? 그러게. 언니, 나 이거 한 번만 찍게, 그러면. 후레쉬 비추면 안 돼? 어. 진짜 신기해. 씹어봐. 넌 그만 먹어. 나? 넌 그만 먹어. 너는 노력 안 하고 먹기만 하면서 뭘 자꾸 시켜. 다 찍어서 보내. 다 찍어서 보내야 돼. 아, 시끄러워. 아, 웃겨. 핏미. 아, 저 동시 공부해야 돼. 핏미. 12월 브이로그 기대해 주시고. 오, 좋아요. 브루스 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집에 가자. 야, 잘 가. 바이바이. 스타벅스 프리퀀시를 진짜 열심히 모으겠다고 친구들한테 프리퀀시도 받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또 다이어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이름을 박아서 보내주셔가지고 처음에 이거 보고 애플 펜슬인 줄 알았거든요.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스타벅스랑 똑같이 이렇게 몰스킨 다이어리여가지고 사실 스타벅스를 쓸 필요가 크기는 살짝 더 커요. 이렇게 조금 더 크죠.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스케줄 작성하고 이달의 목표 이런 거 설정하는 편이에요. 드립백이네요. 저 사실 이거 보고 뭐지 했어요. 왜 베이비라는 원두도 있나?
절연을 맞이해서 안 늙고 외면이나 내면이나 조금 아름답게 가꾸고 운동도 올해에는 또 건강하고 코로나가 정말 종식될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